집에 와도 낙이 없잖아. 너도 알다시피 내 엄마가 여사가 아니잖아. 벽창호가 따로 없지. 야들야들한 맛이 있나 오빠 대접을 할 줄 아나. 나도 이제 늙어서 닭장사하기 정말 힘들어. 60이 훌쩍 넘어서 이젠 안 아픈 구석이 없어. 와서 닭 좀 잡고 튀기라고 해. 밭도 좀 갈고 푸성귀도 좀 심고. 왜? 곱게 산 년이라 그런 일은 못한대. 빨리 기어오라고 해. 말 안 들으면 내가 여기 밭에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거야. 두 번째 엄마, 김은혜. 여자의 첫 목소리는 앳되고 순진해서 약간 기운이 빠졌다. 엄마의 피를 빨아먹는 아귀, 잘린 목을 들고 춤을 추는 살롬에 막연히 상상했던 데스마스크의 이미지와 달랐다. 여자의 말은 야살스럽기보다 선진했다. 나는 공들여 그린 밑그림을 지워야 했다. 어머, 미안해. 핸드폰을 잘못 눌렸어. 내가 계속 전화를 못 받았거든. 내가 이런 걸 할 줄 모르는데 스팸으로 돌렸었더라고. 미안. 그 사람이 전화했었거든. 근데 전화를 또 안 받는 거야. 미안하게 어쩌지? 여자는 미안하다는 말을 추임새처럼 쓰며 조잘거렸대. 예기치 않은 내 목소리에 당황했는지 여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려왔대.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의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려 폴더를 열었대. 끝자리 7080.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대. 상대를 유추하기도 전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급한 일인가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대. 나는 단박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챘대. 의외로 내 마음은 평온했대. 여자의 일은 중요도는 낮지만 행정상 꼭 처리해야 할 일 중의 하나처럼 느껴졌대. 그녀의 그림자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의 생활권에 놓여 있었대. 그 존재가 비밀도 아니었고 때때로 가족의 입을 통해 오르내릴 만큼 특별한 사건도 아니었대.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놀려갔던 충주의 수안부 온천에서 여자를 처음 보았대. 아빠와 나는 본전을 뽑겠다고 3시간이 넘도록 목욕하는 엄마를 기다리느라 진이 빠져있는 상태였대. 우리는 한참 동안 수족관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여자가 등장했다. 빨간색 하이힐에 흰색 투피스를 입은 여자는 텔레비전에서 막 걸어나온 여배우 같았다. 여자는 무어라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손에 든 아이스크림에 정신이 팔려 여자의 존재에 무심했다. 그녀가 아버지의 정부가 되었을 줄은 몰랐다. 길을 지나는 예쁜 어른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다. 두 사람이 길지 않은 대화를 끝냈고 여자가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여자의 손에서 향긋한 분냄새가 풍겼다. 엄마 품에서는 닭 비린내와 기름에 찌든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마치 생물처럼 엄마의 살에 들려붙어 오랫동안 기생했다. 엄마는 여주 시장에서 닭 장사를 했다. 생닭을 손질해 내덩이로 크게 자른 뒤 파우더를 묻혀 튀겨냈다. 고소하고 짭짤한 엄마의 통닭은 시장에서도 단연 발군이었다. 시장 건물에 들었으면 입구부터 풍기는 닭 냄새에 절로 군침이 돌았다. 사 먹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였다. 닭은 재고가 없을 정도로 잘 팔렸는데 엄마는 굳이 내 몫을 따로 남겨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곤 했다. 날숨에 비린내가 밸 정도로 닭을 먹어치웠다. 많이 먹어 질릴 법도 한데 어른이 된 후에도 치킨, 백숙, 닭볶음탕을 좋아했다. 닭으로 만든 음식은 무엇이든 목구멍으로 잘 넘어갔다. 나는 살아있는 닭의 무덤이었다. 이게 양놈들이 먹는 닭이야. 외삼촌이 아메리카에 가서 먹어보고는
너무 맛있어서 거기 주방장한테 물어 엄마한테 알려준 거지. 요새 애들 말로 그 뭐라더라? 진느님. 엄마가 진느님을 만든 원조라 이거야. 엄마는 손구석에서 미국식으로 닭을 4등분해서 팔기 시작한 것이 자기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최초의 치킨이 지금처럼 여러 조각으로 잘린 상태가 아니었다고 자신이 여주를 넘어 한국 치킨업계의 시조라며 가슴을 폈다. 그것이 엄마의 일생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지표이자 바람난 남편의 소가래하는 대신 선택한 생존법이었다. 외삼촌은 교원대학을 졸업했지만 교사보다 좋아하는 연구를 하겠다며 대전의 한 연구소에 취직했다. 엄마는 외삼촌 뒷바라지를 하느라 중학교 문턱도 넘지 못했지만 그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았다. 엄마 덕을 보고 자란 외삼촌은 다행히 선하고 충실한 사람이었다. 세미나다 연수다 외국에 갈 때마다 잊지 않고 샴푸나 아이크림을 사본했다. Oh my brother, very very surprise present. 엄마는 외삼촌의 택배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아는 영어를 총동원해 감탄사를 외쳤대. 그리고 외삼촌이 알려준 4등분과 특제 파우더 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대. 화장품은 상하지 않게 당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고 그마저도 아끼느라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 기껏해야 새끼 손톱만큼 펴 눈가에 바르고는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시늉만 했다. 외제라 그런지 쏙쏙 스며들어 다르긴 다르다. 여기 봐봐라. 주름이 벌써 없어졌네. 없어졌어. 엄마는 까르르 웃으며 소녀 같은 얼굴을 했다. 아버지는 엄마가 꼭꼭 숨겨둔 아이크림을 용케 찾아내 여자에게 선물했대. 그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대. 야, 이개 같은 인간아. 그게 어떤 건데 그년을 갖다 줘? 내 수제에 이런 게 어울리기나 해? 이런 건 여자가 바르는 거야.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큰 소리를 쳤고 엄마는 마당에 주저앉아 악다구니를 썼대. 차곡차곡 묵혀둔 한을 토해내듯 서럽게 울었대. 내가 이 환양년 머리끄덩이를 잡아 털을 다 뽑아버릴 거야. 제 새끼 잡아먹은 년이 아주 나머지 구석 살림까지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엄마는 손바닥으로 땅을 치며 꺼이꺼이 울었대. 여자에게도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대. 이복 동생일까 싶었지만 차마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 옆에 내가 평소 같지 않게 왜 이래? 그깟 클 많아가지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물건도 재임자가 따로 있는 거지. 아버지는 엄마의 눈물에 적잖게 놀란 것 같았다. 괜히 엄마를 배로 타박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혹독한 평가만큼 엄마의 외모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분명했대. 아버지는 짙은 눈썹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가 훤칠한 미남이었대. 같은 구도에 놓고 보면 확실히 엄마보다는 그 여자가 더 어울릴지도 몰랐대. 아버지 말에 따르면 여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빼닮았대. 수안보에서 보았던 여자의 이미지를 곱씹어 보아도 얼추 비슷한 분위기다. 여자는 정장이 잘 어울리는 호리호리한 체형에 발목이 가늘어 빨간 하이힐이 돋보였대. 시장에서 산 5천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보라색 플라스틱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엄마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랐대. 추레한 몰골의 엄마는 털이 몽땅 뽑힌 채 형광등 불빛에 적나라하게 몸을 떠는 생닭 같았대. 아버지 일어나시면 전화 왔었다고 말씀드릴게요.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시치미를 떼면서 이름을 물었대. 충주라고 하면 아셔, 충주. 돌이켜보면 아버지와의 안부 전화에서 자주 등장했던 지명이 충주였던 것 같대.
이 여자는 엄마의 집에서 1시간 거리의 소도시에 살고 있었대. 저기 집에 왔구나. 당분간 있을 거니? 수술은 잘 되었다고 들었어. 여사는 몸이 따뜻해야 하는데 쓴 글 싫어해도 이럴 땐 보약을 좀 먹는 게 좋아. 여사는 어릴 적부터 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본 동네 아줌마처럼 이모처럼 선생님처럼 살갑게 굴었대. 내 건강을 염려했고 내 취향을 알았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치부까지도 스스럼 없이 내뱉었대. 아마도 아버지는 무료한 일상의 화제거리로 나를 사용했을 것이다. 타지 생활을 하다 병이 들어 돌아온 딸 자식의 이야기라니 말을 보태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그는 점심 메뉴를 정하면서 날씨 탓을 하면서 나에 대해 한마디씩 전했을 것이다. 그 시간이 무람없이 쌓여 여자는 나라는 인물을 구축했고 급기야 자신이 업어 키운 자식 마냥 조언을 하기에 이르렀대. 나는 이 여자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 걸까? 대상 같은 저기를, 지옥 불속의 증오를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고요한 마음에 불어 불쏘시개를 들이밀었대. 언젠가 아버지는 술에 취해 여자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대. 뭐가 그리도 안타까운 걸까? 어아에서 귀를 기울였대. 여자는 악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하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자 소박을 맞았대. 그래서 고향인 충주에 왔고 요성에 취직을 했고 운명처럼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고 했대. 아버지는 여자의 삶이 가엽다며 애달파했대. 아버지의 눈물은 첫사랑에 대한 순애보같이 분내가 났고 정직해 보였대. 일평생 닭 모가지를 비틀며 살아온 엄마의 사연이 속절없이 초라해지는 순간이었대. 아버지가 떠드는 여자 이야기에 이골이 나서 언젠가부터는 잠자코 있었대. 반응을 보이면 단골 레퍼토리가 되풀이될 것이 뻔했으니까. 아버지는 자주 여자와 엄마를 비교했고 자신을 위로해준 그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었대. 감사. 그 단호하고 분명한 단어에 말대꾸하는 대신 마음으로 여사를 죽였대. 생닭처럼 옷을 홀딱 벗기고 도마에 올려놔야지. 세로로 한 번, 가로로 한 번, 중식도를 높이 쳐들고 힘껏 내리치면 댕강 여사는 4등분이 되는 거야. 아니야. 머리부터 몸통, 허벅지 종아리로 나누는 것이 나을까? 어찌 되었든 4등분이면 오케이였대. 나는 도마 위의 여자를 난도질하며 뇌깔렸대.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우리 집이냐고. 나는 악을 쓰고 여자에게 저주를 퍼부었대. 그것이 아버지를 유혹하고 순종을 강요한 그녀에게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처벌이었대. 아버지는 자주 집을 비웠대. 말이야 사업상의 일이라지만 목적지는 뻔했다. 자신이 번 돈을 전부 여사와의 생활에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더덕 무침이나 불고기가 식탁에 오르면 아버지는 우리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반찬통에 음식을 몽땅 틀어넣었다. 때로는 배즙에 반낮을 재워둔 소갈비가 먹고 싶다. 당근을 빼고 잡채를 해달라. 덜 익은 백김치가 당긴다며 꼼꼼하게 메뉴를 주문했대. 엄마는 그것들이 여자의 식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했대. 아버지의 기막힌 행동에도 늘 태연한 얼굴을 했대. 나는 도저히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대. 제발 이혼해. 나 때문이면 정말 괜찮다니까. 부추겨도 엄마는 그늘 비낀 얼굴로 애먼 닭만 잘랐대. 반항기에는 그런 엄마에게 반감마저 들었고 잠깐이지만 아버지의 외도가 당연하다는 생각도 했대. 다만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지 못한 엄마의 일생이 늘 안타깝게 생각되었대. 그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었대.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밥을 지었고 교복을 다림질했대.
나는 어제 입은 교복을 다시 입고 나간 적이 없다. 항상 새 옷처럼 깨끗하고 목깃이 빳빳하게 선 교복을 입었다. 엄마는 아침상을 차리고 가게로 나가 혼자 장사 준비를 하고 닭을 팔고 정리했다. 집에 돌아오면 새로 저녁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고 마당 텃밭에 무와 고구마 따위를 심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들을 수확해 찌고 말려 주전부리로 만들었다. 나와 같은 35년의 세월을 엄마는 그렇게 살았다. 대체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숨을 쉬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엄마는 부지런하고 야무졌다. 나는 그런 엄마의 그림자라도 닮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집에 와도 낙이 없잖아. 너도 알다시피 내 엄마가 여사가 아니잖아. 벽창호가 따로 없지. 야들야들한 맛이 있나 오빠 대접을 할 줄 아나. 아버지는 엄마가 없는 틈을 타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 여자를 삶의 동반자라고 칭송하면서 엄마 면전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내게 쏟아부었다. 오랫동안 성생활을 하지 않은 것도 여자의 매력을 잃은 엄마의 탓으로 돌렸다. 그것이 면제부라도 되는 양 바람을 피우고 두 집 살림하는 상황에도 아버지는 당당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는 밥을 먹듯이 변을 보고 잠을 자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었다. 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아버지란 사람의 숙면 같았다. 하지만 나는 파렴치하고 못난 나의 부모를 있는 힘껏 미워할 수도 없었다. 대신 여자에 대해 환상과 악의를 품었다. 처음이 어렵지 다음은 쉬웠다. 여자는 아버지에게 내 번호를 물었다며 아주 잠깐 낯을 가렸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떠들어댔다. 어릴 적 서쪘던 이미지와는 아주 달랐다. 여자는 지나치게 수다스러웠다. 이런 면이 좋았던 걸까? 무뚝뚝한 엄마와 달리 몽상과 같은 분위기에 애교 섞인 말투가 아버지의 마음을 흔든 것일까? 우리는 플라토닉이야. 우리는 사랑이야. 낙원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이브라도 되는 것처럼 여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였대. 여자의 당돌한 사랑 고백에 숨이 턱 막혔대. 나는 있지. 그 사람을 묵을 때가 좋았어. 이렇게 옆에 앉아 벌컥벌컥 양주를 마시는데 오르락 내리락 턱선이 어찌나 멋있는지. 옆선이 예술이야. 나랑 10살 차이가 다 뭐야? 주름도 별로 없고 피부도 타고났어. 그 사람 턱에 수염 한 가닥만 길게 나는 거 알지? 아, 나도 처음엔 머리카락이 붙은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수염이더라고.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여자는 호들갑을 떨었대. 나는 아버지의 목을 때도 옆모습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없었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이야. 아버지한테 좀 살갑게 해. 외로워서 그런 거야. 집에서 마음을 못 잡으니까 외로워서 자꾸 술 찾고 밖으로 돌아다니시는 거라고. 여자는 마치 엄마와 내가 내 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우리 가정이 파탄난 것처럼 굴었대. 여자의 하소연을 듣다 보니 비로소 우라가 치밀었대. 나의 습관적인 친절이 이 여자의 말문을 트이게 한 것 같았대. 무어라 대꾸해야 하는데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대. 다만 여자에게 어떤 호칭도 쓰지 않는 것으로 저기를 대신했대. 걸려온 전화를 피하지 않았고 네와 아니요라는 답만 했대. 나는 모네를 좋아해. 양산 쓰고 산책하는 여자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 혹시 본 적 있니? 여자의 고상한 취미를 동하게 한 것은 모네의 전부인 까미유인가 후처 알리스인가. 같은 배경으로 자신의 두 여자를 그린 모네는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여자는 그림 속을 거닐며 아무렇지 않게 내 취향을 물었대. 여자의 말에 하마터면 대답할 뻔했대.
나는 그저 아니어로 모든 것을 무마했다. 감출 법도 한데 여사는 죽은 아이에 대해 자주 말을 꺼냈다. 나는 여사의 속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람이 자신을 치유하는 방식일까? 동정표를 얻고자 하는 교묘한 술책일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던데 나는 아니야.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거든. 아직도 5살 그대로 내 품에 안겨있는 것만 같아. 여사는 죽은 아이를 부르며 망설이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다. 정말 살아있어. 잠깐 집 밖에 놀려나간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벌써 27년이나 되었네. 쫓겨나다시피 나와 가진 돈도 없이 고향 집에 왔어. 근처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난 거야. 촌동네 코올리게 시절을 보고 나서 처음이었지. 보자마자 전기가 흘렀어. 그때 내 나이가 28, 그 사람이 38이니까 서로 한창 때잖아. 둘이 만나 충주에 정착하고 좋은 시절 보냈지. 그 사람 아이를 가지려고도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 나는 여사의 공백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두 사람의 운명 같은 러브스토리나 세월을 업은 지독한 관계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배다른 동생이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입씨름하던 엄마는 여사를 집으로 불러들이라고 농을 했다. 나도 이제 늙어서 닭장사하기 정말 힘들어. 60이 훌쩍 넘어서 이젠 안 아픈 구석이 없어. 와서 닭좀 잡고 튀기라고 해. 밭도 좀 갈고 푸성귀도 좀 심고. 아버지가 문구적대자 엄마 소리가 좀 커졌대. 왜? 곱게 산 년이라 그런 일은 못한대. 빨리 기어오라고 해. 말안 들으면 내가 여기 밭에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거야. 엄마의 투정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여사가 아버지를 앞세워 집에 온 것이다. 여사의 손에는 내가 먹을 한약이 들려 있었다. 엄마의 것도 아니고 내 약을 저 여사가 가지고 오다니 상황이 우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다. 용한 한의원에서 지어왔다고 여사가 인사를 대신했다. 세월을 두른 여사는 몰라보게 다른 사람이었다. 목소리와도 동떨어진 외모였다. 연약한 이미지는 오간 데 없이 동글동글한 체형이 되었다. 허리까지 오던 긴 머리도 아줌마들이 많이 하는 커트 스타일로 바뀌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더니 여자는 젊은 시절의 신화적 매력을 가뭇없이 잃어버렸다. 여자의 예고 없는 출연에 나는 손님 대접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책임감이 들었다. 차 좀 내올게요. 계세요. 두 사람을 마루에 앉혀놓고 부엌으로 가 찬물을 올렸다. 그 사이 엄마에게 전화해 집안의 상황을 알렸다. 마당 한쪽에는 엄마가 1년 동안 농사짓고 캐서 말린 고구마 몇 비트 무말랭이가 널려 있었다. 여자는 엄마의 수확물을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였다. 먹어봐, 맛있어. 옆에 내가 음식 장사를 해서 그런지 솜씨는 좋아. 아버지는 귀에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를 다루듯 여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다가 그녀의 입에 말린 고구마 하나를 집어넣었다. 여자는 제 입에 맞았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엄지를 올렸다. 여자는 아버지 손에 들린 고구마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고도 엄마의 수확물을 노려보며 탐을 냈다.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비닐봉지에 주섬주섬 말린 고구마를 담았다. 나는 다승한 두 사람의 모습을 훔쳐보며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어쩌면 엄마와 아버지는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이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노안이 온 할아버지 걱정에 입 하나라도 들고자 억지로 손을 보았다고 했다. 그 상대가 아버지였고 두 사람은 보름도 채 안 돼 초고속으로 식을 올렸다면서 손때 묻은 결혼 사진을 꺼내곤 했다. 앳된 엄마의 얼굴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도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레이스 켈리처럼 단아했다. 눈망울이 또렷해 마치 이슬을 머금은 것 같았다. 둥글게 말아올린 머리에서 윤이 났고 손목도 갸날팠다. 젊은 시절의 엄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자란 공주님 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엄마가 숨을 헐떡이며 철문을 열었다. 가게에서 닭을 자를 때 쓰는 중식도를 손에 든 채였다. 칼끝이 달아 조금 뭉뚝했지만 손에 익어 버리지 못하겠다고 늘 고집했던 그 칼이었다. 아버지는 칼을 든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해코지라도 하는 줄 알고 기겁을 했다. 정작 엄마는 장사 준비를 하다 말고 정신없이 달려온 모양새였다. 내가 눈치를 주자 엄마는 화들짝 놀라 텃밭에 칼을 내던졌다. 그제야 고구마 말랭이를 손에 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지 기막힌 얼굴을 했다. 여자는 쭈뼛대다가 덜컥 엄마의 손을 붙잡았다. 형님, 제가 어떻게 여태껏 살아있어요? 형님이라니 실소가 터졌다. 엄마는 불에 댄 듯 여자의 손을 뿌리쳤다. 그 손길이 싫었다기보다 굳은 살이 덕지덕지 붙은 자신의 손이 민망했기 때문이었다. 솜털 같은 여자의 손이 부잣집 사모님처럼 차려입은 여자의 옷이 기름진 여자의 얼굴이 엄마는 여자의 모든 것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형님은 무슨... 엄마는 내 손에 들린 찻잔을 보더니 마루로 올라가라고 손짓했다. 엄마와 여자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다지 친하지 않은 먼 친척이 십수년 만에 찾아온 것 같은 어정쩡한 분위기였다. 이상하리만큼 긴장감도 없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자를 살피던 엄마가 입을 뗐다. 어쩐 일로 여기를 왔어? 여태껏 아는 척 안 하고 잘 살았잖아? 간통제 폐지되었다고 이제 막 나가자는 거야? 무슨 꿍꿍이야? 여자는 입을 뾰족하게 내밀더니 새초롬한 얼굴로 커피를 마셨다. 엄마의 추궁이 이어지자 두 여자 사이에서 멀뚱히 있던 아버지가 미적거리다가 말을 꺼냈다. 이번에 좋은 자리가 났어. 이 사람이 요정을 하나 내려고 해. 싸구려 아니고 고급스러운 데야. 워낙 목이 좋고 이 사람도 꼭 마음에 들어 해. 내일 계약을 하는데 좀 모자라네, 돈이. 그러면 그렇지. 여사는 수년간 아버지와 불륜 관계로 살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돈을 요구했대. 결국 우리 집을 통째로 삼켜야 직성이 풀릴 모양이다. 아버지를 탐하고 나를 보습하고 엄마의 모든 것을 빼앗을 요량이었대. 엄마는 미처 화를 내시도 못하고 여자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흐느낌 같은 숨을 토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피곤이 몰려왔다. 엄마는 말린 비트를 내 입에 쑤셔 넣었다. 나는 쓴맛에 혀를 빼고 인상을 구겼다. 암환자한테는 비트가 좋아. 보라색 음식이 좋은 거야. 엄마는 나먹일 삼계탕을 끓이기 위해 물을 올리며 쏘아 붙였다. 닭장사를 해서가 아니라 몸이 허여진 내게 닭을 먹이는 것이 엄마가 아는 최고의 보양식이었다. 엄마가 인삼의 잔뿌리를 다듬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엄마는 배로 명랑한 척을 했다. 폭풍을 몰고 올 줄 알았던 여자의 방문은 시시한 결말을 맺었다. 엄마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지도 못했고 아버지와 이혼하지도 않았다. 엄마가 자리를 박차고 가게로 돌아가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여자는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는 셈이었다. 엄마는 또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공포를 밀어냈다. 애도 못 낳을 건데 뭐. 심드렁한 말에 엄마가 내 등을 후려쳤다. 아픔보다 그 소리에 더 놀랐다.
못하는 소리가 없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손주 얼굴은 봐야지.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엄마는 최면을 긁듯 마음의 수양을 강조했대. 엄마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다. 딸기 알을 낳고 달걀이 달기 되는 당연한 생의 섭리를 나는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 초기에 발견된 자궁암을 전부 치료하긴 했지만 나는 존재하지 않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곤 했다. 하반신이 너덜너덜하고 부서러진 채 천천히 사라지는 느낌이 온몸을 지배했다. 아랫도리가 전부 빠져나갔다가 텅 빈 마네킹 다리로 대체된 것만 같았다. 의사는 모든 것이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암세포를 전부 치료했기 때문에 몸 상태를 잘 유지하면 2년 후에는 임신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자궁암을 앓고도 건강한 아이를 낳은 사례가 많다고 다독였다. 긍정적인 주치의의 말이 오히려 껄끄러웠다. 짙은 안개 속에 자신을 밀어넣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한결 편하게 생각되었다. 나는 엄마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나를 엄마라 부를 존재와는 영영 이별이었다. 붉은 조각이 제사리를 사지 못하고 입안에서 한참 맴돌았다. 침에 불린 비트가 조금 연해졌지만 몸서리치게 쓴맛이 여전했다. 나는 오물거리며 엄마의 등을 바라보았다. 거침없이 팔을 썰어 냄비에 털어넣는 뒷모습을 보며 애써 조각을 삼켰다. 뱉어버리고 말기에는 진한 고통이 너무 컸다. 나는 기지개를 켜고 자리를 털었다. 거들지 않으면 한 소리 들을 것이 분명했다. 여자가 사라졌다. 살던 집도 아버지 모르게 팔았다고 했다. 여자의 행방불명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의식적으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혹시 엄마가 땅에 묻어버린 것은 아닐까? 분을 이기지 못하고 사등분해 튀겨버린 것은 아닐까? 엄마의 얼굴이 평소와 좀 달라 보였다. 여자는 아버지와 보낸 27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바람처럼 존재를 감추었다. 여자에 대한 나의 증오도 열망도 부질없이 날아간 것만 같다. 목구멍에 박힌 가시가 빠졌는데도 마냥 홀가분하지는 않았다. 외려 이상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는 엄마 때문이라고 악을 쓰며 엄마가 사라졌다고 통곡했다. 나는 입을 비죽거렸다. 내 엄마는 여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사라지기는 뭘 사라져? 아빠가 마음에 들고 아빠가 인정한 사람이면 내 엄마지. 찾아야 해. 내가 가서 찾아봐. 엄마 찾아내. 아버지는 소주를 병째 들이켜며 억지를 부렸다. 사라진 여사를 부르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 흘렸다. 여자가 사라졌다고 해결되거나 달라지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여자의 존재와 공존하고 있었다. 여자는 귀신이 되어 이 집에 머물러 살 것이다. 엄마와 아버지, 나의 기억을 먹고 끈질기게 생존할 터였다. 초겨울 바람이 골목을 타고 왔다. 떠난 여자의 소식은 알 길이 없고 아버지는 술에 서러 지냈다. 엄마는 휘파람을 불며 늙은 손으로 생닭을 잘랐다. 어김없이 내동이다. 몇 군데 칼집을 내고 30년 넘게 같은 비법을 고수하는 특제 파우더에 버무렸다. 후추를 한 움큼 넣는 것이 비밀이라면 비밀이었다. 미리 열을 올려둔 기름에 한 덩어리를 넣자 끓는 기름과 맞닿은 닭의 살이 파르르 몸을 떨었다. 고소한 냄새에 졸음이 몰려왔다. 엄마가 튀기는 저 닭이 여자의 살이 아니길 바라면서 기름 끓는 소리에 슬며시 눈을 감았다. 빗줄기가 추적거렸다. 어린 나는 온천 수족관에 코를 뭉개고 내 얼굴보다 큰 물고기를 따라 입을 쩍 벌렸다.
아버지는 새하얀 투피스를 입은 여자의 손목을 낚아채 제 품에 안았다.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찰랑거리고 꽃냄새가 났다. 여자는 우스운 이야기라도 들었는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버지는 볼을 붉히며 여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엄마는 목욕 바구니를 옆구리에 낀 채 자판기 뒤에 숨었다. 한 폭의 가족 소상화 같은 광경을 훔쳐보며 입술을 잘근거렸다. 엄마의 젖은 머리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엄마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내 인사에 엄마와 여자가 동시에 손을 올렸다. 엄마, 엄마, 애달픈 이름을 목놓아 불렀다. 불멸의 상처를 먹고 사는 목구멍에서 진득하게 솟아오르는 생의 이름을 그 메아리가 돌고 돌아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엄마! 먼 곳에서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에 콧등이 시꺼내졌다.